2012년 12월 29일 오전 사천성 매냥시에서 과수원을 운영하고 있는 이로안이라는 중년 여성이 이른 새벽부터 밭을 살펴보러 잠깐 나갔습니다. 그녀는 밭을 일구고 있던 중 밭 속에서 무엇인가 둔탁한 물건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땅 속에 묻혀있는 물건이 무슨 물건인지 살펴보기 위해 흙을 살짝 걷어내며 손잡이를 찾아봤습니다. 그러나 가방은 너무 무거워 여자의 힘으로는 들어 올릴 수 없었는데. 여보! 여보 여보! 과수원에 좀 와봐야겠어요. 아이 귀찮군. 그래 당신 나세요. 아니 밭에 검은색 가방이 하나 붙어있다고요. 아 근데 가방에 자물쇠가 채워있어요. 이 안에 돈이라도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남편은 아내가 돈이라는 말을 하자 벌떡 일어나 자전거를 타고 과수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남편이 도착하고 묻혀있던 검은색 여행용 가방을 꺼내 지퍼를 열어보자. 아이 그만이나. 이거 뭐야? 아이고 사람이야? 로안이 발견한 가방 안에는 토막난 여성의 시체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부부는 누가 왜 자신들의 과수원에 이런 흉측한 물건을 묻어두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과수원이 도로변에서 가까워서 그런 것인지 원한 관계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는 알 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부부는 너무 놀라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과수원 부부에게 가방을 발견한 경위를 물었는데. 그럼 밭에 물건이 있는 줄은 어떻게 알게 된 겁니까? 아니 이제 새벽에 일 나왔다 그랬다니까요. 남편분요? 그 남편분이 직접 가방 열어봤다고 하지 않았어요? 아이씨 내가 뭐하러 그 가방을 열어봐가지고. 아이 그냥 바로 신고를 하는 건데 말이야. 아이 놀래라. 아직도 심장이 버릇버릇 하니까. 뭐 미리 알고 계셨던 건 아니고요? 아이 이 사람 이거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는 그냥 가방이 땅속에 파묻혀 있길래 뭔가 하고 꺼내봤을 뿐이라고. 아이 그런데 그 안에 고기 덩어리가 들어있더라고. 그게 사람일 줄은 생각지도 못했지. 아이 바지에 오줌을 찔 뻔했다고. 경찰이 여행용 가방을 열어보자 두 다리가 하얀색 운동화끈으로 묶여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안에는 여성의 것으로 보이는 다리만 들어있고 다른 부위는 담아있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살인범이 시신을 과수원에 유기한 것으로 보아 초범이거나 이 지역에 대해서 잘 모르고 땅에 묻은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경찰은 분명 시신을 유기한 과수원 주위에 또 다른 시신의 부위가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경찰견을 투입해 산 속이며 방죽을 조사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수색이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시신이 발견된 곳에서 약 200m 떨어진 방죽 속에서 여성의 몸통이 들어있는 또 다른 가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방 바깥쪽에 다수의 혈흔이 발견되었으나 안쪽에는 혈흔이 남아있지 않아 범행을 저지른 사람이 초범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과학수사대는 사망한 고인이 30에서 40대 여성이며 키는 1m 60 정도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경찰이 과수원 주위에 있는 마을을 상대로 실종자가 있는지 조사해보았으나 아무런 연락이 없자 실종신고가 접수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남성은 아내가 집을 나간 지 9일이 지났다며 분명 무슨 일이 생긴 것 같다고 했습니다. 신고한 남성은 첸첸빈이라는 남성이었는데 그의 아내는 몸무게가 50kg 정도 나가고 키도 1m 60 정도 되는 여성으로 아주 왜소한 몸매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목 부위에 조그만 점이 있어 알아보기 쉽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방죽에서 발견한 시신을 잼빈에게 보여주며 아내가 맞는지 확인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고인의 목덜미의 점을 확인한 잼빈은 아내가 확실하다며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리루롱, 올해 34세인 기혼 여성이었고 8살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건을 조사하던 경찰은 자꾸만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살인범은 왜 그녀가 살고 있는 집에서 40km나 떨어져 있는 이런 시골 마을 과수원 밭과 방죽에 시신을 버리고 갔을까 한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실종 신고를 한 남편에게 수사에 도움이 될 만한 것이 있는지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저 혹시 아내분이 실종되던 날 누구를 만나러 간다든지 뭐 어디를 간다든지 이런 말씀은 없으셨나요? 그러니까 그게 12월 27일 저녁이었어요. 그날 집을 나간 뒤 돌아오지 않았으니까요. 어디로 간다는 말은 안 하고요. 이 아내분이 일은 어떤 일을 하셨나요? 이 아내는 시내에 있는 식당에서 서빙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로 음식 나르는 일이지요. 그런데 제가 한 번씩 식당으로 놀러 가려고 하면 아내가 정색을 하더라고요. 뭐라고요? 오지 말라고요. 저는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꼴이 말이 아닙니다. 창피해서 그랬겠죠 뭐. 직업에 귀천이 어디 있습니까? 아내분도 참. 그리고 이런 말씀을 드리기 좀 그런데 그 저 몰래 식당에서 일하고 있는 남자하고 따로 만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 정확히 누군지는 모르시고요. 직원들 말하는 거 보니까 주방장이라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직원들 말로는 둘이 동업으로 식당도 하나 오픈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 혹시 그 주방장 이름 아십니까? 네. 우핑이라고 했습니다. 경찰은 우핑이라는 주방장이 도주하지 못하도록 인근 여관이며 숨어 지낼 만한 곳을 찾아봤습니다. 그러나 주위에 있는 식당들에게 주방장 우핑에 대해 행적을 물었으나 그 도시에서 우핑이라는 주방장은 들어본 적도 없고 근무한 적도 없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우핑을 조사하던 경찰은 마치 남편 동건창의 농간에 놀아난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가 아내를 살해하고 불륜 관계를 조장해 수사에 혼선을 준 후 도주하려는 계획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 형사는 그녀가 일했다는 식당으로 찾아가 같이 일한 종업원에게 물어봤습니다. 저 혹시 전에 근무하던 리루롱 씨라고 아시죠? 그분 남편이 여기 자주 찾아오셨나요? 아니야. 뭐 가끔 찾아오긴 했는데요. 아, 둘이 사이가 워낙 안 좋았어. 여기로 도망갔다 오더라고요. 고향에서 살 때 매일 루롱을 두들겨 폈다고 하던데. 그래서 식당으로 찾아오지 말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뭐라고요? 두 사람 사이가 안 좋았다고요? 네. 둘이 법원에 이혼 서류도 접수한다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아, 남편한테 너무 맞아서 집을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경찰은 재빨리 남편 동건청을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경찰이 동건청을 조사하던 중 그의 가족들의 주거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러자 동건에게는 형이 하나 있었는데 그의 가족사는 아주 복잡한 관계를 하고 있었습니다. 동건의 아버지는 본처와 이혼 후 현재 권청의 어머니와
재혼을 했는데 동건이 어린 나이에 새어머니와 살면서 성격이 삐뚤어지게 되었고 방황하며 싸움만 하고 다녀 아주 좋지 않은 과거가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새어머니는 돈을 받고 건광을 다른 집으로 입양 보내기를 두 번씩이나 하며 그의 증오심이 커지게 했습니다. 그는 항상 어머니와 가족에게 불만이 많았기 때문에 현재는 집을 나와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그의 친형인 동건광의 행방을 조사한 결과 과수원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도살장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도살장으로 달려가 동건광을 찾아봤습니다. 그 사람이요? 그만 둔 지 한참 됐습니다. 아, 그럼 혹시 연락처라도 좀 알 수 있을까요? 연락처는 잘 모르겠고요. 그 직원들 말로는 퇴사하면서 다른 곳에 방을 하나 얻어서 어떤 여자하고 같이 지낼 것 같다고 하던데요. 경찰이 건광의 집을 찾아가 그녀의 행방을 물어보려 했으나 건광은 도살장을 그만둔 지 약 보름 정도 지난 후였고 회사에서는 그의 행적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경찰은 어렵게 그가 임대했다는 아파트로 찾아가 봤는데 그는 이미 집을 정리하고 떠난 후였고 집 안에는 아무런 물건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집안을 둘러보던 경찰은 화장실과 주방에서 사람의 것으로 보이는 혈흔을 발견했습니다. 혈흔을 유전자 검사한 결과 시신으로 발견된 루롱의 유전자와 일치했습니다. 그리고 주방에 버려진 식칼 자루에서도 추가로 루롱의 혈흔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루롱을 살해한 살인범은 남편도 아니고 주방장 우영도 아닌 남편의 형인 동건광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그를 수배에 검거하기로 했습니다. 건광은 30대이지만 교도소에서 18년을 보낸 중범죄를 저지른 아주 위험한 자였습니다. 한마디로 인생의 절반을 교도소에서 지낸 인간이었습니다. 경찰은 인근 지역 모텔과 호텔에 전단지를 뿌려 그가 숨어 있을 곳을 찾아내 보기로 했습니다. 얼마 후 인근 모텔에서 사진에서 본 남성이 묵고 있다며 신고 전화를 했고 경찰 특공대가 출동해 그를 검거했습니다. 형 건광은 교도소에서 출소하고 들어가기는 싫었지만 어쩔 수 없이 오갈 곳이 없어 새어머니와 동생이 살고 있는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저 왔어요! 어머니는 현관문 틈으로 건광을 바라보며 기분 나쁜 말투로 왔구나. 아, 그래. 고생 많았다. 건광은 어머니의 홀대를 받으며 집안으로 들어가 식사를 준비하고 있던 동생과 처음 보는 동생의 아내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제가 사람 구실을 못하다 보니까 동생 결혼식에도 참석 못하고 있었네요. 별 말씀을요. 이제라도 만나 뵙게 돼서 반가워요. 건광이 출소하고 한 집에 생활하는 것이 어색할 것만 같았던 집안 분위기는 걱정했던 것보다 화기애애했는데 6개월 후 남편은 밭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주방에서 식사 준비를 하던 루롱은 주방에 볼 일이 있어 잠시 들어온 건광을 보며 뭐 드릴까요? 아니에요. 신경 쓰지 마세요. 불려 보세요. 그때 싱크대 위에 올려져 있던 요리 재료를 가지러 가던 루롱은 건광의 손이 닿고 말았는데 어머나
죄송합니다. 건광은 볼이 빨개지며 두 손을 허리 뒤로 감추었습니다. 그러자 루롱은 저 괜찮아요? 많이 놀라셨나 봐요. 아니에요. 제가 교도소에 오래 있다 보니까 쑥스러웠어요. 루롱은 건광에게 다가가 건광의 손을 잡으며 그동안 많이 외로우셨겠어요. 그동안 지켜봤는데요. 너무 믿음직스러우세요. 외로우시면 시간 되실 때 시내에서 한번 뵐까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인지. 이렇게 눈치가 없으셔서 어떻게 연애를 하신대요? 그러지 마시고 내일 저녁에 시내에서 만나요. 아니 그래도 그 약속 장소는 따로 알려드릴게요. 건광은 생각지도 못한 동생의 아내가 유혹해오자 너무 당황해 거절도 승인도 하지 못한 채 미적거리고 있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건광은 이게 무슨 경우야? 재수씨가 왜 저러는 거지? 아니 그래도 막말로 저놈이 내 친동생도 아니고 어머니 배달한 형제인데 그렇다고 아니야 가만있어봐 그리고 내가 교도소에서 개고생할 동안 손해본 걸 생각하면 얼마 후 건광은 동생 몰래 루롱을 만나더니 어느새 정이 들어 헤어지기 힘든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돈벌이도 형편없고 가장 노릇도 못한다는 핑계를 대며 시내에 있는 식당에서 일하며 돈을 벌겠다는 핑계로 아이를 놔두고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두 사람은 건광이 미리 알아본 원룸을 계약하기 위해 방문했는데 경찰이 찾아가던 날 집주인은 그날 임대를 얻으러 온 연인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자기야, 그냥 여기로 하자. 우리 뭐 잠깐 있다가 좋은 아파트로 나갈 거잖아. 그래도 우리 이쁜이하고 같이 살 건데 기왕이면 좋은 집을 둬야지. 허접한데 어디면 되나? 아주머니는 속마음으로 아니, 그냥 아주 욕같다 이거 치라라라고 믿구만. 딱 봐도 통과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줌마, 뭐라고요? 아이고 아니에요. 아 이런 주책을 받나? 속마음에 있던 말을 해버렸네 그래. 두 사람 부부인가 봐요? 네? 네? 아니 뭐 어째 대답하는 게 시원찮은 게 부부가 아닌가? 아이고 머니나 이게 내가 주책맞겠다 쓸데없는 걸 물어봤네. 아니에요. 루롱은 건광이 자신을 아내라고 말하자 그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는데 아이 그러지 아이 이게 말 잘못했다가 칼빵 맞을 뻔했네 그리야. 두 사람은 그렇게 임대 아파트를 얻어 신혼 분위기를 내며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루롱이 식당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도살장에서 퇴근한 건광이 집으로 돌아와 두 사람은 어느 누구 눈치를 보지 않고 뜨거운 밤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루롱의 남편은 임대 아파트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있어 그녀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누구와 살고 있는지는 꿈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동거가 시작된 지 1개월 정도가 지날 무렵
퇴근하고 돌아오던 건광은 집안을 보며 깜짝 놀랐습니다. 누구신지? 오, 자기야. 인사해. 여기는 그냥 내 남자친구. 자기도 인사해. 저기는 나랑 동거하고 있는 애인. 어? 뭐야? 이 어색한 분위기는. 우리 그러지 말고 저녁이나 만들어 먹자. 건광은 자신이 임대한 집에 낯선 남자를 데리고 들어온 그녀를 이해할 수 없어 그녀의 한쪽 팔을 잡고 주방 쪽으로 끌고 들어가며, 야, 야, 이게 뭐하는 짓이야? 저 남자는 또 뭐고? 지금 나하고 같이 살 생각이 있기는 한 거야? 노롱은 건광의 팔을 뿌리치며, 아, 이거 놔! 아프단 말이야! 아니, 내가 꼭 자기하고 결혼해야 한다는 법이라도 있어? 좀 만나보겠다 이거지. 막 결혼식 올리고 그리고 살자 이건 아니잖아. 아니, 그게 지금 무슨 말이야? 나를 의혹한 건 당신이잖아. 누구 때문에 우리 집안이 이 꼴이 됐는데, 너 때문에 동생 버리고 당신을 사랑하게 됐는데, 당신이 먼저 나를 의혹했잖아. 두 사람의 목소리가 커지자 거실 한쪽에 있던 주방장 우영은 자리가 불편하다며 다음 기회에 다시 방문하겠다는 말을 남기고 나가버렸습니다. 루롱은 집을 나가는 우영을 보며, 자기야! 자기야! 자기 뭔가 오해가 있는데, 자기야! 우영이 집을 나가버리자 루롱은 잔뜩 화가 났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야, 그러면 너는 뭐 하는 짓인데? 아니, 사내 녀석이 그렇게 속이 좁아가지고, 너 그럴 바에 헤어지자. 그만 만나자고. 뭐? 이제 와서 헤어지자고? 우리 집은 풍비박산 내놓고 이제 와서 나보고 꺼지라는 거야? 그래, 꺼져. 나는 우롱하고 살 테니까 너는 그만 꺼져주세요. 아니, 그럼 뭐야? 그동안 나하고 동거하면서도 저놈하고 붙어먹은 거야? 왜? 그럼 안 돼? 넌 도대체 정신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냐? 어떻게 한 번에 내 동생 권총이를 만나면서 나를 만나고 저 빌어먹을 놈을 또 만나냐고.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온다. 이제라도 알았으면 다행이네. 그럼 나는 이제 당신이 말한 대로 꺼져줄 테니까 혼자 잘 살아봐. 루롱이 집을 나가려 여행용 가방에 옷이며 화장품을 쓸어 담자 또다시 혼자 남을 것이 두려웠던 건광은, 이제 보자 보자 하니까. 건광은 집안을 둘러보더니 신발장에 걸어놓았던 하얀색 운동화끈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는 운동화끈을 가져와 두 손으로 맞잡은 뒤 그녀의 목을 조였습니다. 뭐? 너 지금 뭐라고 집을 했어? 다시 말해봐. 다시 말해보라고. 나를 누가 병신으로 알고. 잠시 후 발부둥 치던 루롱이 동작을 멈추자 건광은 지체하지 않고 그녀를 화장실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주방에 있던 중식도를 들고 들어갔습니다. 야, 영영 가방이 어디더라? 건광은 그녀가 짐을 싸던 여행용 가방을 뒤집어 짐을 모다 쏟아부은 후 가방에 도망난 시신을 옮겨 담았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집중해 놔요. 건광은 그녀의 목을 졸랐던 하얀색 운동화끈으로 토막난 덩어리들을 묶었습니다. 건광은 검거된 후 경찰의 조사에 모든 범행을 인정했고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동생에게 되돌릴 수 없는 상처를 주었다며 지난 과거를 후회했습니다. 사천성 법원은 동건광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길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좋아요와 구독으로 표현해보세요. 길리였습니다.